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또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 시간은 인사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 당하면서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또 그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와 함께 목회자로 섬길 때에 빌레몬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목회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고 또 주의 종이 되어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다양한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지요. 그런데 이 가장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빌레몬서가 내포하고 있는 그 거룩한 에너지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그리고 주어진 삶에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목회의 방향이 어떻게 어떤가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굉장히 함축적이고 요약적으로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이 여기에다 수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개인이 이 편지를 썼지만 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생각과 판단과 서신의 내용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였기 때문에 이 서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배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이 빌레몬서 오늘 보면 1장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빌레몬이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 써내려가는 이 인사에 어떠한 축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다시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다른 그 서신서에서는 이 서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의 그 출처를 자신이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한 호칭,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빌레몬서만큼 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가 복음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사건 때에 나는 억울하다. 내가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함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부당하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 바울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일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하기 위하여서 요청하는 절차에 의하여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가 바로 AD 약 58년 정도 되지.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약 2년의 소요가 지나고 로마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약 AD 60년 내지 61년도에 바로 이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의 별보다 많은 인간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주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그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순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멘. 그 감격적인 사건과 그 감격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에 나갈 방향은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모든 축복의 언약이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 또한 기초이고 기본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다른 어떤 종교가 따르고 향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 고문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무서운 일본 순사들의 이 고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생손톱을 빼내고 코에다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탄그 물을 코에다 부어 넣는 아주 잔혹한, 그리고 여성인들에게는 가장 이 어떤 수치를 유발하는 그러한 성적인 고문까지도 감당할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 아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많은 이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고문의 현장 속에서, 순교 현장 속에서 이슬로 사라진지 모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미래,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진리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교의 신앙의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이한, 그리고 너무나 이 평안에 기초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혹시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린 채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1절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여러분, 여기 동역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동역자라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는 그가 가장 고난을 당하고, 그가 가장 핍박을 당하고, 그가 가장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그에게 임하고, 고난이 그에게 임하고, 환난이 자에게 임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자리에, 그 아픔을 함께 아파. 그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그 괴로움을 함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후원하고 응원하는 일꾼들을 표현한 단어, 동역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 복음의 사역,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감당하며 기도하고 같이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의 여정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돕고 함께
지원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달려갈 길을,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 1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빌레몬을 향하여 다가가는 이 발걸음이 호소적인 것이고 권위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고하고 이후에 빌레몬서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온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아픔을 주고 배반하고 피해를 주었던 온네시모에 대한 이 양해, 화해, 용서를 위하여서 이렇게 호소로서 문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받았던 빌레몬.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접한 빌레몬.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후원하고 협력했던 이 빌레몬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복음을 복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받은 자의 이 기쁨은 가장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눠야 될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소유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뜨겁게 뛴다면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역시 빌레몬 또한 자신의 아내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은 아내 아비아 또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으지요.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 2절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여기 아기뽀도 많은 학자의 설이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기뽀 또한 이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친인척으로 해석합니다. 아무튼지 이 아기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병사된 악기뽀라고 합니다. 군사적인 용어지. 여러분, 이어지는 1절과 2절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용어가 등장되어지고 순교라는 이야기가 등장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를 부르신 자, 나를 보낸 자, 곧 나에게 명령하는 자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 전투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내 생명을 걸고 앞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서 복음의 미래를 향하여서 생명을 건 결단의 신앙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단어이지요. 병사.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군사된 자.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하는 자.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항하여 싸울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둠의 무리 사탄과 귀신들 아닙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꼭 여기서 이 병사라는 것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란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병사로서의 그 휴대해야 될 무기는 말씀의 검. 아멘. 말씀. 기도의 검. 아멘. 아멘.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암담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검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검, 기도의 불화살을 쏴야 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들 기도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하나니. 여러분,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하는 처소로, 기도하는 처소로, 말씀의 떡을 떼는 처소로 내어놓았어. 초대교회 가정교회 어떤 무리 모임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때에 자신들의 가정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코이노니오 교제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도들의 모임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시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사에 있어서
3절 말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아멘. 이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서 하는 인사말로서 기독교적인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이 문장, 여러분,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는 카리메인, 기뻐하다라는 이 변형적인 단어이지. 그래서 카리스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의한 사제를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 속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샬롬이지. 평안. 즉 이 평강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죄로부터 놓임을 받은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평강을 많이 빼앗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갈 그 사단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환경적인 내 주어진 어떤 그 요소의 근거한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이 평강, 이 평안,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난해도 병을 알아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을 당하여도 이 평강,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배적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은혜의 강물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모든 삶은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어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과 그의 가정과 그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하는 이 인사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게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는 이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조건을 뛰어넘어 세상의 가치 기준인 우리의 행복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은혜와 평강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